강동구청에서는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 대규모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청 본관을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높이에 설치된 비계. 인부들은 안전모 하나 없이 그 위를 위태롭게 걸어다닙니다. 건물의 뒤편, 문을 지나는 사람들 너머에선 공사 폐기물과 돌덩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강동구청 본관의 모습입니다. 구청 행정을 이용하기 위해 방문한 민원객들은 온갖 흙먼지로 뒤덮인 구청 모습에 혀를 내두릅니다. 엄청 위험하네요. 들어가기 좀 불안하고요. 들어가기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거 아니네요, 좀. 조치를 해놓고 해야지. 해놓고 그냥 공사를 만나서 하는 말이에요. 다리 이렇게 뭐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다니까. 위에 뭐가 좀 이렇게 좀 보강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좀 괜찮게 이제 뭐 떨어지면 낙하물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공사를 진행하는 강동구청 측은 본청 공사장을 위한 별도의 안전관리 지침은 없지만 관련 법률에 따라 공사장 안전을 관리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공사장 뭐 안전관리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건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산업안전보건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법에다 근거가 다 있으니까. 현재 관련 법에 따르면 공사장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의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는 본관 공사장에선 민원인들이 오가는 가운데 버젓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안전모를 쓰지 않고 공사에 임하는 작업자도 수두룩해 보다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됩니다.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도 안 하고 민원인들이 올 때의 안내라든가 좀 먼지 나는 거를 좀 가릴 수 있는 장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무방비 상태입니다. 공사도 부실 공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그만큼 접촉이 약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하자가 생길 거예요. 현재 강동구청 본청사의 리모델링 공사는 건물 내부 인테리어와 외관, 내진 설계 보강을 위해 수십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상황. 강동구청을 드나드는 주민들은 오늘도 사고의 위험 속에 구청 행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